안녕하세요. 수빈쌤이에요. 오늘은 토클래스 그네 번째 수업 시작해 볼게요. 3007 토시주와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할게요. 바로 1번. 데미업 거쳐서. 발등 하나. 앤 데미업. 발등 쭉 밀어주시고, 데미업. 앤 셋. 앤 넷. 뒤꿈치 앞으로 밀어주시면서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반대발. 하나. 둘. 발등 앞으로 쭉 밀어주시고. 넷. 발등 계속 민 상태에서 발가락만 왔다 갔다 할게요. 여섯. 일곱. 여덟. 한 세트 더. 다시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반대발. 하나. 둘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번엔 엠플리에 바로 업. 엠플리에 위로 업. 셋, 넷. 플리 하실 때 바닥을 쭉 밀어주시는 힘을 길러요. 플리의 연습도 중요해요. 바닥 미는 힘. 턴이랑 점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해둔다고 생각할게요. 플리에도 중요해요. 바닥을 향해 꾹 눌렀다가 위로 업. 꾹 눌렀다가 위로 업. 올라갔을 때 무릎 쭉 펴주시고. 1번으로 플리에. 좋아요. 이번엔 사이드 탄디오 갈게요. 하나, 1번, 둘, 뒤꿈치 뒤로 빠지지 않게 앞으로. 앤 넷, 뒤꿈치 내려서 그대로 포인, 앤 뒤꿈치 다운, 앤 발등 밀고 다운. 셋, 넷, 한 세트 더. 하나, 둘, 셋. 넷, 뒤꿈치, 하나, 발등 밀고, 둘, 셋, 넷, 반대발, 하나, 탄디오 할때 바닥 쓸어주시고요, 셋, 네, 뒤꿈치 다운할 때 턴아웃, 턴인 되지 않게 턴아웃해서, 하나, 둘, 셋, 넷, 한 세트 더. 탄듀, 하나, 둘, 토슈즈 신고 바닥과 친해지세요. 네, 뒤꿈치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좋아요. 1번, 이번엔 플리. 발등 밀어주시고 위로. 무릎 쭉, 앤 다운. 다운 하실 때 안쪽 허벅지 조아주시면서 발이 1번으로 떨어질 수 있게. 다시 플리. 발등 밀어주시고, 위로 업, 앤 다운. 다시 플리. 네번더 갈게요. 마지막
자, 이번엔 반대로 위로 업! 발등 밀고! 세미! 뒤꿈치 다운! 무릎 피시고 앤 업! 발등 밀고 천천히 다운! 무릎 피시고 앤 업! 한 번에 플리! 발등! 뒤꿈치 다운! 뒤꿈치 꾹 눌러요! 바닥을 향해서 앤 업! 마지막 위로 업 자, 이번에 한 발씩 갈게요. 뒤로 크루피 하셔서 그대로 업 플리 없이 다운 앤 업 앤 다운 셋 넷 바에 너무 의지하지 않게 여섯 일곱 여덟 반대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바 놓고 손 안 바신 상태로 갈게요. 플리 앤 업 플리 앤 업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으로 해서 똑같이 플리에 업 플리에 업 플리에 업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플리 하셨다가 오른발 업 왼발 업 셋 넷 뛰지 않게 다섯 여섯 일곱, 여덟 이번엔 앞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뒤로 똑같이 하나, 둘, 셋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앤 허리 손 하시고 플리에 앞으로 하나, 둘, 셋, 넷 옆으로 하나, 둘, 셋, 넷 뒤로 하나, 둘, 셋 넷, 옆으로 하나, 둘, 셋, 넷. 5번 하셔서 플리에 투스업 앤 오버 다시 플리에 투스업 앤 오버 4번 갈게요. 셋, 넷 반대발 A샵에 하고 마무리할게요. 시작! 하나 둘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오늘 이렇게 토 클래스 같이 해봤는데요. 간단하지만 토슈즈를 빠르게 내 발에 적응시킬 수 있는 단련법이었어요. 그럼 저랑은 다음 수업에서도 만나요.